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저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에요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인도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인도해 에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사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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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싹 그대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잘못만 지적하며 살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시고 늘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 누리는 욕심부리는 그런 복이 아닌 나와 남을 함께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데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해 동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셨죠? 유년부 친구들 아셨죠? 초등부 친구도 아셨죠? 네, 목사님과 함께 1년을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엊그제인가요? 목사님이 집에서 샤워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샤워하려고 욕실에 들어가 가지고 욕실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슉슉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탁탁 찌려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눈에 뭔가 탁 보였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 느낌이 오는 사람 있죠? 맞춰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이렇게 몸이 있어. 꼬리도 있어. 어? 그리고 이렇게 앞다리 또 뒷다리, 어?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고 띠용, 띠용, 눈이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요.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눈 크잖아, 눈.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얘를 째려봤어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얘도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한참을 서로 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두 다리를 쏙쏙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웠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문으로 가려줬어요. 문으로 가려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참 도마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벽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벽을 잘 타고 움직일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살은 이렇게 하얗고 투명하게 뽀얄 수가 있을까?
그 눈은 이렇게 뻑 튀어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참 생겼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신기한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도마뱀도 신기한데, 예, 또 신기한 동물 많지 않아요? 코끼리. 코가 특이하게 길잖아요. 낙타. 나무 늘보 알아요? 나무 늘보? 코알라 알아요? 코알라? 여러분, 신기한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이렇게 신기하고 특이한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 여러분 그 답을 알아요? 이런 동물들이 특이한 동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답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손 든 사람은 크게 대답하는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손 든 사람만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이요. 아 잠깐만. 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원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을까요? 아는 친구들 있죠? 첫째 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창조가 되었어요. 빛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쪽에 빛과 또 어둠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예, 바로 하늘. 오늘 궁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함께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을까요? 좀 느낌 있죠? 넷째 날 그래요. 빛과 관련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네, 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네, 물고기도 이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서 살 수 있는 뭘 만들었을까요? 네, 온갖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짝꿍이 있는 거 있죠? 빛, 해와 달, 하늘에 사는 새, 땅에 사는 짐승들,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들을 하나 보면서 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뱀 웃기게 생겼죠? 굳이 도마뱀 있어야 돼? 필요해? 깜짝깜짝 놀래키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기고 특이한 도마뱀을 만들고 나서 딱 보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아, 기쁘다. 멋지다. 아,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여러분, 특이한 동물 많잖아요. 고알라, 악어, 상어, 고래 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멋져. 어떤 이럴 수가 있어.
참 기쁘다. 이렇게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요. 동물이 아니에요. 여기 땅, 땅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땅 사는 거 뭐요? 풀,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풀, 나무 창조하시고 딱 그걸 보시는데 와우, 멋져, 너무 기뻐,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바로 사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넌 별로다. 너 못생겼다. 너 화난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나서도, 창조하시고 나서도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거울 있어요? 거울 있는 친구들은 거울 한번 봐보세요. 거울. 거울이 지금 없는 친구들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풀, 나무, 동물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아, 저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저것들 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며,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며,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심히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자존감,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늘 품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